여러분, 오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부쩍 늘어난 캠핑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려고요. 캠핑 소품 몇 가지를 빌려와봤고 저도 당장 캠핑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자켓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한동안 해외여행에 먹방을 접목시킨 프로그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통에 시청자들이 질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과 동시에 다 지는 애처럼 사라져버렸죠. 대신에 집방하고 캠핑이 뜨는 소재가 됐습니다. 집방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터라서 오늘은 캠핑 프로그램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린 공간에서 숙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코로나19에 적합한 소재가 없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겨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은 마스크 재고가 많아가지고 끙끙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역전이 되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슈퍼맨 영상 에서 팔찌 선물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종합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는데 정말 마스크 줄이 거기서 진짜 핫한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천연 소재로 된 마스크도 많이 팔리고 있었고 지난주 전지적 참견 시점에 보니까 전현무씨하고 유병재씨가 이용자씨를 위해서 금왕유계소에서 꽈배기를 사려고 하는데 꽃수 놓인 마스크에다가 핸드메이드 마스크 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PPL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립 제품 같은 거 협찬은 지는 해고 마스크나 마스크 줄은 뜨는 협찬이 되는 거겠죠. 백화점이나 병원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보면 손잡이 살균 소독 중이니까 안심하고 타세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기인데요. 김유철 대표가 2013년에 위생에 민감한 초등학생 딸이 손잡이를 잡지 않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넘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소독기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데 2015년에 만들었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정말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 특허를 아예 팔 생각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몇 달만 버텨보자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유일한 특허 회사니까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장을 증설해도 물량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이 80억, 지난해에 비하면 100배 성장한 거예요. 코로나19에서 대박이 난 회사인 거죠. 지난 6월 10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바퀴 달린 집 이 프로그램을 선두로 속속 캠핑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KBS 조이의 나는 차였다가 17일 8회로 시즌1을 마무리했고 JTBC 갬성 캠핑이 지난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월에 나 혼자 산다에서 안보현 씨가 엑소 세훈 씨와 함께 차박을 즐기는 장면이 나왔었고 또 7월에는 이장호 씨가 캠핑카를 타고 후포리 바닷가에서 프로 캠핑러로서의 면면을 과시했고요. 노는 언니도 지난달에 캠핑카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3에서는 김용건 황신혜 커플이 캠핑카 타고 여행을 즐기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도 송창희 씨가 캠핑카를 구입했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바퀴 달린 집이 선두주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캠핑카 열풍을 가져온 것 지난해 여름에 방송됐던 캠핑클럽이죠. 캠핑카, 캠핑용품은 물론이고 옷이며 가방, 패션소품들, 화장품 주목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뒤를 이어서 MBN이 바다가 들린다라는 프로그램 캠핑하고 요트, 서핑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었는데 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캠핑카 원조 프로그램은 단연 MBN의 여행생활자 집시맨입니다. 승용차, 트럭, 운송차, 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조한 각양각색의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집시맨들을 만나보는 그들이 길 위에 유랑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는 신개념 로드 버라이어티였는데요. 이 또한 과거형이죠. 지금은 종용했거든요. 한때는 시청률이 5%까지 오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고 양대산맥 노릇을 톡톡히 했었는데 방송 시간을 이리저리 변경한 끝에 시청률이 하락했고 그리고 결국은 종용하고 말았어요. 3월에 종용을 했는데 아까 그 핸드레일 소독기 잠시 기다렸다가 대박이 났다고 했잖아요. 대박 조짐이 보이는 캠핑 프로그램을 3월에 종용한 MBN 이 복을 발로 찬 거죠.
이 여행 생활자 집시맨에서 만나는 집시맨들은 진정한 캠퍼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캠핑카를 구입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말 신박한 캠핑카를 선보였거든요. 그 45인승 버스를 캠핑카로 개조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거기서 살림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 가족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처럼 개성 넘치는 캠핑카를 구경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까지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나 아쉽죠, 종영이. 집시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캠핑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KBS 조이의 나는 차였어입니다. 김숙, 라미란, 정혁 씨가 차박 중심으로 캠핑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이 같은 이제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승합차, 뭐 버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개성의 캠핑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미란 씨가 캠핑 고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죠. 바블레스유, 또 바퀴 달린 집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정혁 씨는 캠린 입장에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입장에서 차박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차박이 주제인 만큼 초보 캠퍼들에게 꿀팁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라진 차량 개조 법령이며 차박을 떠나기 위해서는 취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숙 씨, 라미란 씨는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후에 인생 친구가 됐더라고요. 캠퍼의 길로 이끈 거는 라미란 씨지만 김숙 씨는 고급 장비에 탐닉하는 소비형 캠퍼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워낙 익숙한 사이이고 정혁 씨가 스스럼 없는 성격이어서 7회까지 게스트 없이 진행됐는데 손색이 없었어요. 다른 캠퍼들하고의 소통도 자유로웠고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 17일 마지막 회에 게스트들이 초대됐는데요. 백가 씨, 또 효연 씨, 이명준 씨, 이제 서로 다른 경력을 지닌 캠퍼들이 자신의 차량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나는 차였어에는 게스트가 그다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그와 달리 게스트가 있어서 빛이 한층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번 주에 방송을 시작한 JTBC 감성 캠핑입니다. 감성이 뭐야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감성의 신조어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해시태그하고 섞어서 많이 사용된 용어라고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세대에게는 입에 잘 붙지 않는 단어죠. 어쨌거나 감성에 살고 감성에 떠나는 다섯 여성들의 이제 캠핑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인 안영미, 박나래 씨, 그리고 배우 박소담 씨,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 그리고 마마무의 솔라 씨. 이게 상당히 좀 색다른 구성입니다. 마마무의 솔라 씨가 TVN 온앤오프에서 그 대형 특수 면허 취득 도전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박소담 씨도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일찍이 이수근 씨가 그 대형 운전면허로 예능의 자리를 잡은 셈이었거든요. 1박 2일 초창기에 이수근 씨가 토크에 잘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노릇을 자청하면서 국민 운전기사로 서서히 예능의 자리를 잡아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 시청자 투어 때 버스 운전까지 하면서 제대로 그 1박 2일로서 예능인의 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대리운전 업체 모델로도 활약 중이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뭐든 이렇게 갖춰두면 빛을 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감성 캠핑에는 뭐 차량부터 뭐 캠핑 용품, 소품, 아주 감성 소품 협찬들이 줄을 지어 대기 중이더라고요. 박소담 씨는 삼시세끼 산촌편에서 당찬 모습으로 시청자의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이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지만 아주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출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영미 씨, 손나은 씨가 나는 차였어의 정혁 씨처럼 좀 일에 서툴고 캠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초반이니까 모른다고 해도 이래 서툴어도 그래도 이제 이해를 받는 거지 나아지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코 호감으로 흐를 수 없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박나래 씨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서 질린다는 분들 계신데 이 감성 캠핑에 준비를 해온 걸 보면 정말 가상합니다. 의지가 박나래 씨 아니면 누구도 이 정도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제작진이 많이 준비를 했겠지만 박나래 씨가
씨가 자기 집에서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지난 13일에 방송된 첫 방송 게스트가 송승헌 씨였어요. 박소담 씨하고는 영화 일로 아는 사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박나래 씨하고는 면을 텄을 테고, 얼마 전에 MBC 드라마 저녁같이 드실래요에 손나은 씨하고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다섯 멤버 중에 세 명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좀 이게 격이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이구동성으로 아, 송승헌 씨 사람 참 괜찮네 하실 거예요, 아마. 노는 언니 2회 때 그 남자 게스트들이 난데없이 등장하면서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그건 이제 양해가 안 된 상태죠. 시청자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자들이 밀려드니까 비난을 했던 거고, 근데 노는 언니를 타산지석 삼아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선수를 친 거죠. 우리는 게스트 있다. 이 갬성 캠핑에는 게스트가 출연하게 된다는 건데요. 게스트가 누가 오면 뭔가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을 출연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박예진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예능에서 진짜 신박한 여성 캐릭터로는 박예진 씨를 꼽게 되는데, 패밀리가 떴다의 그 달콤 살벌 예진아 씨,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분이 거의 예능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지난번 그 여름방학이라는 프로그램에 박희순 씨가 남편이잖아요, 나와서 예진아 씨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패밀리가 떴다하고 이제 선동여왕이 같이 방송이 되면서 그 드라마 몰입에 방해가 된다,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패밀리가 떴다를 하차했던 것 같은데, 아, 캠핑 프로그램에 예진아 씨 한번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갬성 캠핑에 누가 초대되면 좋으시겠어요?